대역전 드라마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BA 투어에서는 역전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끝까지 지켜보시죠. 네, 펜스 이제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은 1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오늘 뭐 모든 세트 레펜스가 일정하게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승전 방금 불빛에서도 네. 정말 뭐 집념이 보이는 우승을 꼭 네. 하겠다는 레펜스 선수의 모습. 네,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레펜스의 눈빛은 처음이죠. 네. 5세트 초구. 자, 여기서 키스로. 이게 행운의 득점으로. 오, 네.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키스를 내고 네. 진행이 되는데 득점이 될 뻔한 상황. 조재우 선수도 바로 키스. 네. 조재우 선수가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는데 네. 자세도 불편했고 우선 스트로크가 되지 못했어요. 네. 나가다가 말 스트로크가 되다 보니까 두께 맞춰내지 못하는 모습. 조재우 선수가 뭔가 심리적으로 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네요. 레펜스의 이닝. 자, 앞돌리기로 시도하는. 네. 네. 좋습니다. 좁은 쪽 회전량 전달 잘 되면서 네. 빨간 공 쪽으로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또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면은 1세트부터 5세트까지 모두 첫 득점은 레펜스가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주도권을 조재호 선수가 가져가는 모습이 좀 많았는데 네. 이번 결승전은 좀 그렇지 못해요. 바로 타임아웃. 참 1세트에서 그 9득점 시작이 너무나 좋았던 그렇죠. 세트를 놓치는 조재호 선수의 네. 또 모습이 오늘 결승전에서 바로 나오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좀 식은 듯한 그렇죠. 조재호 선수의 모습 이어집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는 횡단. 횡단. 리펜스 정확합니다. 이건 뭐 지금 레펜 선수는 그대로 보는 네. 지금 공격이 득점으로 되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네. 상대편의 길을 확 죽이는 듯한 그런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레펜스 짧게 놓칩니다. 정재구. 지금도 끌어주는 옆돌리기. 레펜스 선수는 거의 득점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네. 맞지 않고 지나가는 레펜스 선수의 공. 직접 시도했죠? 네. 옆돌리기. 오! 이번에도 놓칩니다. 네. 계속해서 조재호 선수 좀 힘들게 상황이 네.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빠져나가는 장면에서 조재호 선수 표정은 크게 네. 나쁘지는 않네요. 더블 쿠션. 네.
경기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횡단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었고요. 아, 네, 이번에도 좋습니다. 연속 득점. 다시 한번 엄청난 섬세한 득점. 네. 내공이 붙어 있고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조금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을 뺀 네. 공격이었는데 지금처럼 뭐 정확한 득점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또 완벽한 득점 만들어냅니다. 뒤돌려치기. 점수 네. 이어지고요. 아, 레펜스는 준결승전에는 좀 힘든 경기였는데 결승전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또 백전노장다운 레펜스 선수의 모습이죠. 네. 메이머 조재호 선수가 공격력에서는 좀 앞서 있는 상황인데 네. 전체적으로 공을 다루는 어떤 능력에서는 레펜 선수가 조금 더 정교한 모습. 오늘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네. 있어요. 역돌리기로 점수 또 이어가고요. 6대 0을 만듭니다. 조재호 선수에게 반격의 틈을 주지 않고 있고요. 네. 사실 레펜 선수와 조재호 선수는 이 PBA 무대에선 처음이지만 네. 예전 네. PBA 전 상황에서는 둘이 만난 적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레펜 선수가 이제 조재호 선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 잘 네. 알고 있군요. 잘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자신감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자, 힘이 있으면 득점이 되죠. 까지 네, 들어갑니다. 예전 기록들을 보면은 사실 레펜스 선수는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 무대에서의 우승은 없었는데요. 그렇죠. 조재호 선수와의 만남에서는 세 번 중에 두 번을 이겼던 레펜스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레펜스 선수 너무나 잘해주잖아요. 네. 6점. 3이닝 장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놓치지 않는 레펜 선수. 네. 강동궁 선수의 표정에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연속 6점. 더블 쿠션. 아, 네, 정확합니다. 오늘 이 더블 쿠션 네. 비슷한 형태가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완벽한 득점이에요. 네. 원하는 두께에 맞춰주고 내공에 밀리는 네. 각도. 아. 정말 오늘 뭐 정교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레펜 네. 선수. 살짝 끌어주는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레펜스 선수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당구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항상 뭐 쿠드롱 선수의 그늘에 가려 있죠. 네. 레펜스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선수인데 네. 아, PBA 무대에서 이렇게 또 완벽한 모습이 한번 나옵니다. 네. 타임아웃. 자,
완벽하게 스핀볼 진행이 됩니다. 아, 9점 연속 완전히 자신의 무대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네. 맥벤 선수가 4세트에 만들었던 다득점 5점 빼고는 나머지 세트에서 모두 다 하이런 한 번씩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경기가 네. 잘 풀리고 있는 레펜 선수. 옆돌리기, 네, 아~ 까다로운 배치였는데도 네. 성공을 합니다. 연속 10점. 아, 1세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점수 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횡단이죠. 한 번 더 빠질 수 없는 네. 진행. 11점. 조재호 선수를 0점으로 묶어놓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레펜스 선수입니다. 아, 조재호 선수 점점 더 어려워지는 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레펜스는 이제 2점이면 저 트로피의 주인공이 됩니다. 비껴치기로. 자, 직접 노리는 과정이 이어지면 철저하게. 자, 아, 투 쿠션. 아, 조재호 선수. 자, 11점을 몰아친 레펜스인데요. 네. 2점을 남겨두고 내려가게 됐고, 조재호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일단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뱅크샷으로 공략할 수는 있는데, 네. 아, 두 공 사이로 정확하게 지금 각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 조재호 선수 바로 자리로 들어가네요. 네. 오! 오! 아, 그래도 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네. 지금 이걸 알았을까요? 좀 길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어. 여기서 바로 네. 뒤돌아섰던 조재호 선수. 득점이 될 수가 있었어요. 네. 네. 들어가다가 마지막 한번 쳐다봤던 조재호 네. 선수의 모습인데 참 아쉽네요. 레펜스는 또 나머지 2점. 자, 뱅크샷으로 네, 바로 마무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승 포인트가 될지. 아, 네. 네. 지금 확률은 아주 높았어요. 둘 중에 한 공만 맞아도 사실 득점이 될 수 있었던 배치다 보니까 네. 시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사이로 진행이 되네요. 네. 레펜스 선수가 오늘 오후에 준결승전 거의 3시간 반 정도 되는 긴 혈투였는데 네, 전혀 뭐 힘든 기력이 보이지 않죠. 타임아웃. 자, 조재호 선수의 타임아웃. 아직 점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인데요. 아, 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멀리 있는 공도 얇게 맞춰내면서 자, 앞돌리기 짧게. 아, 많이 짧죠? 네. 틈이 좀 생기면 자, 바로 뱅크샷으로 끝날 수가 있죠. 다시 레펜스. 아, 조재호 선수 지금 순간 어떤 기분일까요? 아. 자, 횡단으로. 네. 아. 자, 만들어내는 레펜스. 이제 마지막 한 점입니다. 챔피언십 포인트. 레펜스. 챔피언십 포인트를 남겨둔 레펜스. 단 한 점이면
1억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레펜 선수 응원하는 모습. 빗겨치기로 공략을 했는데요. 아, 벗어납니다. 14대 0. 쫓아가야 할 점수가 많이 남아있는 조재호 선수. 회전량이 빠르게 반응을 했죠. 네. 살짝 넘어가는 진행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떨고 있는 레페시 선수의 아내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실내로 당구 경기 이렇게 가족들이 네. 보기에 참 힘든 경기예요. 워낙 근처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두 번째 챔피언십. 자, 조지호 선수가 이번에도 놓치면서 그렇죠. 점수를 이번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탈한 네, 이제 웃음이죠. 조금 네. 마음을 뭔가 내려놓는 듯한 웃음인데 그만큼 잘 풀리지 않는 네. 조재호 선수다 보니까 지금 전혜린 선수가 정말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재호 선수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 자 마지막 한 점 레펜스. 자 마무리하는 레펜스입니다. 네. 자, 레펜스 선수가 PBA 투어 첫 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와, 와, 멋진 세리머니를 보여주는데요. 저 키가 큰 레펜스 선수가 테이블 위로. 네. 저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선수 처음 봤어요. 네. 아, 에드레펜스 정말 이렇게 본인이 당구한 이후에 한국에 와서 1억 원이라는 상금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렇죠. 정말 뭐 쿠드롱 선수와 이렇게 네. 같이 이런 PBA 무대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꿈꿨을 우승을 그렇죠. 아 스스로 이렇게 해냈습니다. 와 정말 오늘 에드레펜스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를 압도하는 공격력이 우선 결승전에서 나오고 네. 이렇게 뭐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결승전 다시 없을 듯한 네, 우승 정말 축하할 수밖에 없네요. 네. 사실 저는 조재호 선수 결승 매치업을 보고 조재호 선수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조재호 선수를 응원을 했을 텐데 네. 뭐 조재호 선수는 자, 뭐 1세트에서 사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확실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재호 선수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조재호 선수는 뭐 다음 기회를 또 노리는
모습. 정말 노련한 플레이를 오늘 보여줬고요. 네. 뭐 당구 경기가 큰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느지막히 또 최고의 대회에서 이런 우승할 수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네. 벤스 선수는 PBA 투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국에 갈까 말까 좀 고민을 했을 텐데 오길 정말 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